여기에 살았었군요. 거대한 쓰나미가 넘쳐서 다 쓸어간 집, 그리고 마을. 두 해가 흘렀고 사계절이 두번 지나갔다. 황폐한 마을에 무슨 꽃이 피랴 싶어도 그대의 마음 있어 꽃은 피리라.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 타로. 와. 2년 전 이곳에 재앙이 덮쳤다. 그러고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2011년 3월 11일, 한산한 금요일 오후였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이도 있었을 테고,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운 어르신들도 있었을 테지. 그런데 그때 무엇에 쫓기듯 거센 파도는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다. 어떤 쓰나미에도 끄떡없을 거라던 세계 최고의 타로 제방이 무너졌다. 꿈일까 현실일까, 존재가 사라지는 건 순간이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2만여 명의 일본인이 목숨을 잃었다. 파도가 삼킨 생명들, 살아남은 사람들의 절규와 통곡만이 가득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보이지, 들리지 않아도 이 대기에 느껴지네, 그대의 숨결. 그 당시에 뉴스를 접하고 전 세계가, 인류가 그 연민의 정을 깊이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일본의 그 국민이 사랑한 시인 어머니의 마음이 절절히 떠오르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그 한 줄의 시로 큰 위로와 격려를 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나의 어머니는 시인이셨다. 3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아오모리로 간다. 푸른 숲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 혼슈 최북단의 아오모리. 이곳에 나의 어머니가 계신다. 육신이 아닌 한 줄의 글귀로. 어머니는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단가 시인이셨다. 그대여, 나의 사랑의 깊이를 시험하시려
잠시 두 눈을 감으셨나요? 일본인들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자비를 들여 이곳에 노래비를 세웠다. 일본의 유학과 배운 단가는 어머니와 일생을 함께했다. 한국에서 저희 집에서 가져온 흙을 여기다 뿌리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가져온 국화, 우리나라 국화죠. 무궁화를 여기 뒤에 이렇게 쭉 심으시면서 손수 아오모리에 심은 무궁화. 한국과 일본이 어우러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어머니의 평화의 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절실한 소원이 나에게 하나 있지. 다툼 없는 나라와 나라가 되어라. 병상에서도 펜을 놓지 않으시던 어머니. 만약 넋이 있다면 당신의 노래비가 있는 아오모리에도 가끔 들르시겠지. 생명이 있는 것은 어쨌든 살고자 한다. 미야기현의 어업도시 케센누마. 낯선 사물에 가던 길을 멈춘다. 익숙지 않은 풍경. 지난 쓰나미에 500톤의 육중한 배가 육지로 올라섰다. 이 배를 500m나 옮길 정도면 사람 목숨 앗아가는 것 정도야 무슨 힘이 필요했으랴. 지금은 제 모습을 잃었지만 사람이 살던 곳이었다. 여기 현관이고 여기 들어가는 이쁘고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사람의 가족이 산 흔적이 느껴지네요. 여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진을 보고 TV를 보고 인형을 보고 그런 사랑의 흔적, 삶의 흔적이 있는 곳이네요. 온기가 없으면 생명을 살 수 없다. 배 한쪽에 마련된 추모재단. 3.11 대지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시들을 바친다. 이 도시에서만 천여 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당시 한국에서 뉴스로 본 케센누마의 모습은 처참했다. 지진에서 기인한 쓰나미로 익숙했던 모든 것이 떠내려갔다. 그러나 재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 보였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용 연료 탱크가 쓰나미로 전복되면서 케센누마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것이다. 육상 자위대가 출동했다지만 거센 불길에 접근조차 힘든 상황. 현지 언론들은 도시 전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식을 전했다. 쓰나미의 악귀는 그렇게 끈질겨 보였다.
오늘 이곳에서 신앙송회가 열린다. 멀리서 온 사예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졌다. 痛み泣き人などあろうはずもなし深き痛みに耳傾けるこつこつと開けトンネル果てるまで必ず見える光が見える3.1 日について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皆様からこうご心配していただいてとってもありがたく思います私たちも頑張って復興していかなければなと思いました今しましただからメールが来ましてね中年審査と찾아왔다たまたま今度おいでになるっていうので今日ここまで追いかけて実は初めてお会いするんです今そこでお会いしたのが初めてなんですいないんですね학생들을 가르쳤던 탄노 씨. 그는 내 시를 통해 쓰나미로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쓰나미에 왔던 하나밖에의 하루나도 아로 하즈모나시. 난 그 오치콘데 있는 시기였다から, 그 안에서 이츠마데모 こういう 흥분한 상태에 있는 わけじゃない. 必ず厳しい 冬が 来れば 次 春が 来るんだよ. そんなことを 詠まれた 歌ですよね. それをぜひ 学生たちに 伝えたかった.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까? 다만 나는 또다시 웃는다. 아사노 가오 소레가 사이코니 나로 또와 모다에루 키미니 소 와가 고코로 胸深き哀悼に膝を折りし夜神様どうか神様どうか廃墟より昼い上げたる一夜の写真に 토마루 아이노 곤세키 震災を受けた私たちには本当に一言と思えないようなねこの読まれてる歌の中にも韓国と日本とのね友好っていうんですかそういうの結ぼうという気持ちがすごく滲み出てましたので私たちもこの難しい世の中にね こういう温かい心のこもった歌が読まれてるってことに対してとても感激いたしました。で来月はですね今度福島南相馬市があるんですけどあの南相馬の卒業式を前にした学生たちにちょっと話す機会があるもんですからまた飲水さんの詩をちょっと今度は5編ほど選んで学生たちに紹介しようかなと思ってたところでした。 거센 파도는 잦아들었다. 그러나 2년 전 이승을 떠난 넋들은 구름이 되었을까, 바람이 되었을까. 아쉽게 떠난 모래알처럼 많은 그 넋들에게 나는 마음을 전한다.